부산 김홍로 미술관입니다. 46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 27명의 왕들은 모두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들의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에 앞서 나이 계산은 현재 나이 계산법으로 계산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건국자 1대왕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이 이성계의 영원한 파트너였던 정도전을 죽이고 이성계가 그토록 아끼던 막내 아들들까지도 살해하는 광경을 봐야만 했습니다. 권력 쟁탈전의 환멸을 느낀 태조 이성계는 1398년 스스로 퇴위하고는 또 형제들끼리 치고받는 2차 왕제의 난을 받고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고는 조사이의 난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조사이의 난마저 실패한 후 상왕 이성계는 수도 한양에 머물면서 말년에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원래 이방원에게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었지만 노년의 이성계는 더 이상 이방원에게도 오라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뒷방 노인 신세로 전락한 것인데요. 태조 이방원 재위 8년째였던 1408년 태조 이성계는 74살의 나이로 노쇠한 기력을 이기지 못하고 풍질로 사망합니다. 이성계는 죽기 전 고향 땅인 함흥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지만 차마 한 국가의 시조를 수도로부터 먼 곳에 매장하기가 곤란하여 함흥에 있는 흙과 억새를 가져와 이성계의 봉분에 심었다고 합니다. 이성계의 무덤은 현재 경기도 구리의 동굴에 있습니다. 이대왕 정종은 이방원의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바로 왕으로 등극하였고 임시한 이로 공격한 이성계의 둘째 아들입니다. 정종도 본인의 역할을 객관하고 있었기에 1400년 재위 2년 만에 동생 이방원에게 양위를 하고 정종도 상왕이 되었다가 세종대왕 재위 1년째였던 1419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전해지지 않지만 꽤 장수한 편에 속하기에 일종의 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조선의 국왕들 중 유일하게 그 무덤이 북한에 있습니다. 3대왕 태종 이방원은 1418년 교체한 세자에게 양위하며 본인도 상왕으로 물러나지만 상왕으로 있으면서 군사권과 조정에서 권한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 끊임없이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모든 국사를 세종대왕에게 전권을 이름하였고 말년의 이방원은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건강하게 취미생활을 즐기는가 싶더니 매사냥을 다녀온 뒤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세종 재위 4년째인 1422년 사망합니다. 이방원의 나이 56살이었습니다. 무덤은 서울 서초구 허림릉 중 헐릉입니다. 4대왕 세종대왕의 사인은 유명하다시피 성인병입니다. 세종대왕은 지나친 고기 위주의 식단에 만성적인 운동 부족 그리고 여기에 과로까지 더해져 시력을 일타시피 할 정도의 심각한 성인병을 앓았습니다. 1450년 세종은 재위기간 32년을 끝으로 53세에 사망합니다. 세종대왕의 무덤은 경기도 여주시의 영릉에 있습니다. 5대왕 문종은 이른 나이에 죽었다는 이미지가 있죠. 문종은 39살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니 조선 국왕들의 평균 수명보다는 낮긴 하네요. 하지만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죠. 문종이 빨리 죽었다는 이미지는 첫째, 아들 단종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둘째, 애초에 너무 늦은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37살에 즉위했죠.
운종은 세자 시절부터 등에 종기가 나는 피부질환을 앓았으며 결국 치료하지 못하고 종기가 재발하여 1452년 사망합니다. 운종의 무덤은 경기도 군신 동굴에 있습니다. 육대왕 단종은 삼촌한테 폐위당했죠. 폐위당하고 나서는 한동안 상황 대접을 받았으나 사육신 사건으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1457년 세조 제위 3년째 영월에 가있던 단종이 사망하는데 조선왕족 실록에는 단종이 신세를 한탄하다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하지만 각종 야사에서는 세조가 사약을 내렸다. 사약을 건네려간 의금부도사 왕방에는 평소 단종을 안쓰럽게 여기고 있었고 차마 사약을 주지 못하자 이러면 당신만 다친다면 단종이 알아서 목을 매달았다. 왕방에는 차마 사약을 건네지 못하자 그의 노비가 공을 세워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단종의 목을 졸라 죽였다. 는등 설이 다양하여 단종의 죽음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단종의 무덤이 여전히 영원히 지어졌다. 칠대왕 세조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궁중의 동생입니다.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이 된 수양대군으로 더 유명하죠. 세조도 형 문종처럼 종기로 인한 피부질환을 심각하게 앓았습니다. 아마 유전병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건강이 악화되는 세조는 할아버지 이방원처럼 연기하고 상황이 불안하고자 1468년 제위 13년을 끝으로 아들 예종에게 양위하지만 양위하고 바로 다음날 52살에 죽었습니다. 이동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관릉입니다. 팔대왕 예종은 1468년 즉위하고 바로 이듬해 1469년 제위 13년을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20살이었죠. 예종은 즉위할 때까지만 해도 건강했으며 정말로 급사를 해버렸습니다. 사인은 족질이라고 발에 생긴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약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55m 앞 좌회전입니다. 39살의 나이로 마흔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성종은 천식 등 호흡질환과 종기로 인한 피부질환까지 겹치자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55m 앞 좌회전입니다. 11년 만에 중종반정으로 신하들에게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1506년 쫓겨난 연산군은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세종대왕도인 1506년 31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하필 이때 강화도에 역병이 돌고 있어서 고잔동이죠?